자, 여러분들 한번 제가 악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으로 앉아 입으로 말할 것이다. 나 원래 입으로 했었는데 내 입으로도 계속 말할 것 같은데요. 이 새끼 쉽게 돈 버는 새끼라 인생 개병신 같다.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가 말은 어눌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속이기에 급급하고 저런 새끼는 평생 방구석 방송 못하게 해야 한다. 허접한 방송 따위가. 방송이 허접한 게 있나요? 예,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재밌어하면 그게 정말 최고의 방송 아닐까요? 저 하나도 화 안 났습니다, 여러분들. 맞는 말이 있어야 화나겠죠. 안 그렇습니까? 소리 빽빽 지르고 이상한 거 주워 먹고 패드립 날리고 시청자 등에 업고 대장 놀이 하더니 이제 비하까지 하네? 이래서 못 배운 티 나지. 지 아까림도 못하네. 군대나 갔다 와라. 저는 방송에서 패드립 날린 적 없는데요. 너 같은 새끼가 엠생이라 그러는 거야, 이 엠생 새끼야. 그리고 시청자 없고 대장 놀이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. 가자! 진작 가라! 진작 가! 그러니까 뭐 이제 저보다 못 나간다고 갑질한 적 한 번도 없는데. 너는 일단 1개월을 이미 접어라. 내 명령이다. 왜 이런 댓글을 적었는지 모르겠네요. 소리 빼빼 지르는 게 아니라 전문 용어로 텐션이라 그러는 겁니다. 아 뭐야. 무식한 새끼야. 중심 같은 새끼. 그리고 뭐 학력 따지는데 저 동부산대학교 나왔습니다. 영리 단체 하고 있고 소셜벤처로 영리? 비영리가 뭔데? 비영리. 비영리가 뭔데요?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? 비영리, 거예요? 비영리가 뭔데요?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입니다. 하, 이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. 새끼 하는 수 좀 봐라. 옛날부터 별의별 사건 사고 다 일으키더만 이제 얘는 안 봤으면 좋겠다. 그러면 네가 안 보면 되잖아요. 그리고 지난날의 사건 사고는 정말 저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. 물질에 평생 후회하는 게 철분한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. 항상 지혜가 하는 말이 있어요. 오빠랑 결혼한 게, 오빠를 만난 게 내 최고의 행운이라고. 예? 새끼들이 아... 철고 고추 존나 작네. 존나 크다 이 개새끼들아. 자라 모여서 그렇지 이거 까면 씨발 세상 뒤집어지는 것이여. 아, 새끼는 미친 새끼네. 어차피 아프리카 퇴직하면 노숙자 전략 아닙니까? 여러분들 에? 저 방송하기 전에도 항상 여자친구 있었고 방송하기 전에도 알바로 돈 벌던 그런 놈입니다. 제가 뭐 방송 안 한다고 에? 굶어 뒤지겠습니까? 어떻게든 돈 벌려고 노력하겠죠. 존나 웃긴 댓글 많네. 다 모르겠는데 담배랑 늙으면서 노화 존나 빨리 오는 듯 확 늙은 게 눈에 보인. 안 씻는 거예요. 내가 안 꾸미는 거야. 어? 유튜브 가보니 딸내미 파리와 아내 파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는 그런 인간 말종 새끼. 보라냐? 아, 나 어이가 없는 개새끼.